안녕하세요. 펜타모닉스 제32회 정기 연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저는 이번 1부 해설을 맡은 전준도 단장 장현광입니다. 이번 공연의 해설을 맡게 돼서 참 제 이름만큼이나 굉장히 영광스러운데요. 여러분이 귀한 시간 내어서 와주신 만큼 저희도 오늘 최고의 공연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연주에는 1부와 2부로 나누어 진행되며 각부 사이에는 약 15분간의 쉬는 시간이 있습니다. 1부에서는 첫 곡으로 생상의 바카넬레 그리고 생상의 피아노 협주곡 2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생상의 바카넬레는 오페라 삼손과 데릴라 3막 2장에 나오는 음악으로 구약 성서에 나오는 영웅 삼손과 미녀 데릴라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히브리의 유연한 멜로디와 팔레스타인 사람들의 관능적인 음악 효과를 절묘하게 대비시킨 곡입니다. 이어질 생상 피아노 협주곡 2번에서는 총 3개의 악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생상의 곡 중 세련미가 가장 뛰어난 곡으로 알려진 이 2번 협주곡을 저희 졸업생이신 송찬우 협연자님의 화려한 연주와 그에 어우러지는 펜타모닉스의 하모니를 느낄 수 있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희 음악을 더 깊이 있게 감상하시기 위해서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삼가해 주시고 곡이 완전히 끝난 후에 큰 격려와 칭찬의 박수를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핸드폰은 무음으로 바꿔주시고 공연에 방해되는 소음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여러분의 큰 박수와 함께 펜타모닉스 제1부 공연을 시작하겠습니다.
Thank you.
저는 펜타모닉스 제32회 정기연주회 2부 회사를 맡은 전년도 악장 김희영입니다. 화려하게 막을 올렸던 1부의 소곡과 협주곡에 이어 2부에서는 차이코프스키 교향곡 4번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4번 교향곡은 그가 아내 밀루코바와의 불행한 결혼생활로 힘들어하던 시기에 작곡되었습니다. 이 곡에는 그의 인간적인 절망과 작곡가로서의 광적인 열정이 모두 담겨 있으며 그가 작곡한 6곡의 교향곡 중 가장 격정적이고 풍부한 악상 변화를 보입니다. 먼저 1악장에서는 운명과 행복함을 나타내는 격렬하고 서정적인 멜로디가 번갈아가며 연주되고 2악장은 러시아 총국처럼 소박하고 쾌활한 분위기입니다. 3악장은 현악기들이 줄을 손가락으로 튕기는 피치카토 주법으로 연주되고 마지막 4악장은 오케스트라의 빠르고 박력있는 선율로 마무리됩니다. 4개의 악장으로 구성된 교향곡인 만큼 악장 사이에는 박수를 삼가주시고 연주가 완전히 끝난 후에 호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귀중한 시간을 내어 저희 연주에 와주신 여러분들을 위해 앵콜곡도 준비되어 있으니 모두 청해 듣고 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2부 연주를 시작하겠습니다.